그게 50%가 진짜 치명인지 아니면은 치명의 흉내를 낸 건지. 기본 가격이 있잖아요. 원산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터무니없이 낮게는 가격이 책정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요즘에 치명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진단 많이 아시죠? 공진단이 한 알에 얼마죠? 아, 5g 사양 100ml 기준으로 7만원 정도. 한 알에 7만원. 저희는 좀 조금 싼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좀 싼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격이, 사양 들어간 공진단은 사양의 함량에 따라 가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겁니다. 사양이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서 공진단 가격이 바뀌어요. 그런데 치명은 뭐냐? 사양이 너무 비싸니까 사양을 뺀 치명을 넣은 게 바로 치명환이잖아요. 공진단을 이제 사양 공진단이 이제 원방이고, 이제 치명을 사양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목향이라는 약제를 또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것들은 뭐 목향 공진단, 치명 공진단, 뭐 사양 공진단, 뭐 원방 공진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약간 그레이드가 나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뭐 녹용, 당귀, 산수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좀 집중된, 간 기능과 회복에 집중된 내용들이, 반면에 목향, 치명, 사양은 각각 다른 약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쓰임도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진단이 네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사양, 녹용, 산수유, 당귀 맞죠? 네네네. 이 사양을 치명으로 바꾸면 치명 공진단인데, 치명 공진단. 식품은 공진단이라는 그 약제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 어쨌든 사양을 치명으로 쓰면 치명 공진단. 네. 사양을 목향으로 쓰면은 목향 공진단. 네네네. 인데 식품에는 공진단이라는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치명환, 목향환 이렇게 네네.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치명환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 먹으면 효과 있나요? 근데 워낙 제품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치명이 들어갔다라는 거에 포인트만 두고 있지, 그 외에 다른 약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치명이 얼만큼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진단은 사양 얼만큼 들어간 공진단이 처방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명도 마찬가지로 치명도 물론 이제 원산지에 따라 좀 그레이드가 있지만 일단 그건 차치하고, 치명이 얼만큼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나오면 되게 간단한데, 요새 본 치명들은 뭐 4g짜리 치명환 하나에 치명이 몇 밀리 들어있다 이렇게 나오면 확실한데 몇 프로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여기서 말하는 몇 프로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몇 프로인지. 우선 그 시중에 팔리는 치명환 식품 형태로 팔리는 거예요. 뭐 박사가 하는 뭐 그런 치명환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표시 규정에 제품에다가 주로 사용된 원료가 몇 프로입니다라고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명 예를 들어서 뭐 5%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건데, 그러면 4g짜리 환이면 그 안에 5%가 치명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50 치명 50% 이렇게 막 써 있는데, 그럼 50%가 치명이에요. 50%가 치명이라니.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응. 그게 50%가 진짜 치명인지 아니면은 치명의 흉내를 낸 건지 아니면은 치명 추출물인데 완전 농도가 진한 추출물인지 농도가 얕은 추출물인지 이런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약제들은 기본 가격이 있잖아요. 원산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터무니없이 낮게는 가격이 책정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치명환이 굉장히 유행인데 뭐 땡땡땡 박사님들이 막 파는데 심지어 가격이 되게 저렴하죠. 네네. 그런 것들은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약제 쪽 가격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에 치명환 홈쇼핑이나 인터넷 뭐 구매하시는 건 좋은데, 땡땡땡 박사님들이 파시는 거 구매하시는 건 좋은데 치명 함량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저는 제품의 값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이게 뭐 동일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치명환만큼은 너무 싼 제품은 좀 피하는 게 네.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냥 한의사로서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종류의 약재가 들어가 있는 치명하는 오히려 또 그 효과를 의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한 약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 효과를 내기 위한 용량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종류의 자 이래서 네. 원장님이 저 좋아하시는 거야. 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유산균이 들어간 제품 사지 말라고 여러 가지 성분이 짬뽕된 건강기능식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공진단은 네 가지 성분의 그 배합이에요. 치명환도 잘 만들면 네 가지로만 만들면 되는데 이걸 마케팅 목적으로 막 10매까지 20매까지의 약재를 넣어서 치명환을 만드는 것을 다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쓰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네, 여튼 치명환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이에요. 유행이고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 찾아보시면 막 저희 건 흡수율이 좋아요 뭐 잘 만드는데 저렴해요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조금 구매하실 때 조심하셔야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정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